이 선언문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낭독하길 권장한다. 100일만 해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고 결심했다면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다음 네 질문에 솔직히 답하라. 첫 번째 질문, 당신에게 부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당신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보라. 부자와 돈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어떠한가? 어릴 적 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누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었는가? 당신이 지금껏 봐왔던 켈리 최는 탐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가? 나 또한 부자와 돈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웰싱킹을 통해 부정적인 굴레에서 벗어났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이렇다.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사랑할 줄 알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열심히 살아온 사람,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주변을 보살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 동물을 아끼는 사람,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돈이란 이렇다. 많아야 하는 것,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 있으면 편리한 것, 대부분의 해결책, 꼭 있어야 하는 것, 노력의 결과, 나눌 수 있는 것, 보람의 상징, 병을 고치게 해주는 것, 여유로움, 엄마에게 주고 싶은 것. 부자와 돈에 대한 내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 깃든 부자와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다. 만약 내가 부자와 돈에 대해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켈리 최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웰싱킹으로 돈에 대한 긍정의 가치들을 잠재의식 속에 투영했다. 돈 버는 것은 쉽고 재밌다. 돈은 착하고 행복을 부른다. 돈은 무한하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나눠야 하며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의 몫까지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자들은 돈을 무한하다고 여기고 실제로도 그렇다. 부자다, 돈이 많다는 단지 결과일 뿐이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의 본질은 생각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생각을 바꿨다. 웰싱킹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감정을 부르고 감정을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부자는 사기꾼, 욕심쟁이, 갑질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행동한 몇몇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건강과 사랑, 행복처럼 부도 중요하고 꼭 이뤄야 하는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부자와 돈에 대한 나쁜 의식을 모두 지워라. 이렇게 확언하는데도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잠재울 수 없다면 선언을 추천한다. 선언은 내가 먼저 말을 하고 실천하는 일이고 확언은 이미 일어난 일을 말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백만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언하면 거짓말하지 마, 너는 백만장자가 아니잖아? 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해낼 거라고 선언해야 한다. 불을 창조하는 웰싱킹의 힘이 잠재의식에 잘 뿌리 내리도록 정성을 다하라. 한치의 부정적인 생각도 허용하지 말고 한없이 긍정적인 태도로 선언하라. 선언할 때는 마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느껴지는 즉시 행복감을 표출해야 한다. 이 선언문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낭독하길 권장한다. 100일만 해도 당신의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돈에 대한 내적 태도가 달라져 언행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부자와 돈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켈리 최 저자의 웰싱킹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